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2월 말부터 3월 첫째 주까지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주식이 떡락했습니다. 기술주 대표 지수로 할수 있는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9%가 빠진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S&P 500 역시 나스닥 지수의 물귀신 작전으로 고점 대비 3%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솔직히 작년 3월과 9월에 비하면 떡락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에 핫했던 성장주나 기술주에 투자하셨던 분들에게는 하락폭 체감이 상당할 겁니다. 하루에 10% 이상씩 빠지다 보니 진짜 아이스크림 녹는 것처럼 계좌가 녹고 있죠. 여튼 단기간에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국채금리가 더 오를 전망이라는 등 당분간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남은 돈을 지키고자 전부 현금화하고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서대리의 하락장 대응 매뉴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앞으로 설명한 내용은 제 개인적인 방법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의견과 방법이 있구나 정도로 구독자님들의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손절이든 익절이든 전액 현금화 후 상황 봐서 재진입. 두 번째는 상승 동력을 잃은 기술주 성장주 매도 후 현재 상승하는 섹터에 투자.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옵션 중에서 구독자님들은 어떤 옵션으로 대응하고 계신가요?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세 번째 방법으로 이번 하락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의 투자 원칙인 잃지 않는 투자와 마음 편한 투자에 세 번째 옵션이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지는 버핏 할아버지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인 전액 현금화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주가 방향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번 하락장에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락장이 오기 전에 예측해서 미리 익절했을 테니까요. 물론 주식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겠고 낮에도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라면 팔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액수를 투자했거나 레버리지를 땡긴 경우 무작정 존버는 정신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죠. 이 관점에서 두 번째 옵션인 현재 자금이 몰리는 은행이나 석유 에너지 섹터로의 전환도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간에 주가 방향을 예측할 수 없듯이 은행이나 에너지 섹터의 주가 상승이 갑자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아니라면 애초에 해당 섹터에 매력이나 확신을 갖지 않은 상태이기에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역시 석유 산업은 사양 산업이라 투자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하면서 또다시 고뇌에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는 뇌동매매와 손절이라는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지향하고 있으며 미래를 바꾸는 핵심 키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기에 은행이나 정유 섹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갈아탈 생각도 없죠. 다만 언젠가일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미리 저평가된 섹터들을 조금씩 담아가는 투자 전략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 배웠네요.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제 투자 원칙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세 번째 옵션인 보유 종목 물타기 전략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재 주가가 더 떨어질까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요. 물론 당장의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간의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고민해봐야 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얼만큼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투자자를 제외하면 당연히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이 미래에는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는 늘 영상과 이론으로 접했던 평소 원하던 주식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박앤세일 이벤트 기간입니다. 물론 당장의 수익금이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찍히면서 기분이 막 좋지는 않겠지만요. 여튼 이처럼 본인이 더 오를 거라 생각해서 투자한 주식을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렇게 공포에 휩싸이는 것일까요? 이것도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단순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회복이 늦어질까봐 걱정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내가 투자한 종목에 자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분할 매수하고 기다리면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 경우이죠. 남의 말만 듣고 매수한 주식이라거나 막연히 좋아 보여서 혹은 하루에 몇십 프로씩 오르고 있던 주식이어서 매수했던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피터 린치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투자하는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락장이라고 했지만 나스닥은 고점 대비 겨우 9% 빠졌을 뿐이고 S&P 500은 3%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2020년 대폭락장에 비하면 솔직히 이 정도는 하락장 축에도 못 끼죠. 물론 작년 3월부터 폭풍 상승했던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로 본다면 주가가 겁나게 떨어진 것도 사실이니 이번 기회에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미들롱과 버릴롱 혹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안 맞는 종목들을 처분하거나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서 떨어지면 기분 좋게 추매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종목별로 믿음의 순위를 정해봤습니다. 이 순위를 통해서 추매할 종목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 종목의 주가가 제 기준 가격에 들어오면 언제나 그랬듯이 기계처럼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앞으로도 제 미래를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음직스러운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패스하고 종목별 믿음 순위를 그룹화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며 마음 편하게 함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믿음 티어 구간별로 나눈 자료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티어가 높은 종목 순으로 52주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최근 하락장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추가 매수를 결정 및 실행합니다. 음영 표시한 종목들이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하락장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나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제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락장에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양식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종목 코드와 믿음 티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진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고 싶다면 티커인 U를 종목 코드란에 입력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종목명에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처럼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 기준가도 본인에게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순하게 10% 구간마다 설정을 했는데 여기도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5%나 15% 등 자유롭게 세팅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원하는 비율로 입력하시면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표 밑에도 전 세계 주요 시장 지수도 투자에 참고할 수 있게 넣어뒀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이 빠질 때 투자하는 종목도 같이 빠진다면 좋은 매수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서 추가해봤습니다. 해당 시트를 활용하기 좋은 투자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다양한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하락장에서 멘탈을 유지하고 투자를 잘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본인이 투자한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봐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종목과 함께할 수 없는 종목을 분류하고 마음이 불편한 종목은 이번 기회에 정리합니다. 나만의 어벤져스 종목들로 남았다면 두 번째 할 일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남은 종목들의 믿음 티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티어 순으로 종목별 가격을 확인해서 원하는 가격이 왔다면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마음 편하게 꿀잠 자면서 내가 투자한 주식들이 다시 상승하길 기다리면 됩니다. 버핏 할아버지가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라고 했으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저의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세상에 100명의 투자자가 있으면 100개의 투자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바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라도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 원칙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하락장 잘 대응하셔서 구독자분들 모두 원하는 수익률 달성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하락장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